안녕하세요. 펌프이트 조정호입니다. 여러분들 주중 잘 보내고 계시나요? 코로나가 오히려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쪽도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강의가 또다 취소가 되면서 유튜브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중에 좀 가봐야 좀알것 같지만은 아무튼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책, 그 다음에 여러 컨텐츠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시간들 갖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보안 쪽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이제 강의들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저희 팀원들하고 클라우드 공부도 하고 뭐 강사들한테 의견들도 말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서치도 하고 뭐 구입도 하고 하면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AWS하고 관련된 좋은 책들 몇 권, 그 다음에 좋은 정보들 몇 개를 좀 소개를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런 시대가요. 그래서 보안도 똑같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관제 이슈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IoT 기기들이 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많은 컨텐츠 서비스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을 빼고 어떤 서비스들을 이야기를 할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보안이라는 것도 저도 많이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보안 교육들도 좀 이렇게 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이 보안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기 전에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책들 중에서 저는 이 책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따라하며 배우는 AWS 네트워크 입문이라는 이 책인데 사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책, 뭐 이런 정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구입을 했을 때딱 폈을 때는 사실 편집 때문에 조금 이 책이 괜찮은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왜냐면 이 책은 이제 많은 책을 출판한 그런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저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비 출판사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은 다른 책과 달리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주문과 동시에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량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는 그런 것인데, 갑자기 입소문이 많이 났는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찾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도 아닌데 굉장히 기쁜 책,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WS 저도 보안을 처음 이제 보안 영역이다 보니까 AWS 보안 영역만 이렇게 보려다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인프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할 수가 없으면은 보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컨설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을 수립을 하고 할 때는 어렵더라고요, 당연히요. 저도 이제 몇 강의들을 좀 했지만요. 그래서 인프라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만은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AWS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인프라 구축들을 한 단계씩 실습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도 여러 많은 책들도 있고 AWS에 관련된 그런 가이드들도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아마존 서비스 가이드 잘돼 있는데 AWS 여러분들도 한두번 정도 이렇게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가이드들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서비스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가이드들은 좀 부족하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필요해서 여러 시중에 있는 책들을 한번 봤는데 AWS가 중간에 이제 바뀌었어요. UI가 좀 많이 바뀌고 또 설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최신 UI 정보나 그런 여러 최신 바뀌었던 설정들을 좀 따라간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만든 책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전문적으로 편집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림도 조금 작게 캡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세히 안 보면은 이제 그림들을 좀 식별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직접 콘솔을 켜고 이제 따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안이라는 영역까지 어느 정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관점에서의 보안. 어차피 이 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뭐 시큐리티 그룹 같은 거, 보안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보안 그룹 같은 경우나 기본적인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보안 관제와 관련된 그런 모니터링 구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안 영역에 들어가지만은 그 보안 관리 쪽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구축을 한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로그들이 남는다, 이런 영역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거의 다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들을 입히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책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우연치 않게 찾아냈어요. 정말 저는 책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은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들은 다 찾아봐요. 예, 클라우드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의 그 S24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최신 나온 책들을 목록들을 쫙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찾은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는 영역들을 한번 검색을 하다가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책이 요즘 최근에 나왔네? 라고 해서 이제 그냥 저는 이거다 싶으면 그냥 다 사버리거든요. 뭐 10권이든 20권이든 사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 클라우드 보안이 그렇게 얻은 책입니다. 그래서 안에 정보들을 딱 봤더니 제가 원하는 그 보안 쪽에 있는 그런 보안 관리 항목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모이해킹 쪽이나 침해 사고 쪽이나 이렇게 기술적인 파트로 경력을 많이 쌓았던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컨설팅을 되게 깊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클라우드 쪽에 만약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는다,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들이 클라우드 보안을 현재 당장 해야 한다, 어떤 보안 관리 항목에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물론 이 책을 보기 전에 AWS라고 하는 그 인프라를 이해를 못하면 못해요. 공부를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 책부터 공부를 보시면서 같이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것이 좋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AWS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면 그 모니터링을 내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축을 하고 접근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계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쪽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 인포섹이나 그런 데서도 가이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정식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로 설명 잘 되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죠. 하지만은 이 책만큼 그렇게 자세히 가이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보안 가이드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 두 개의 책을 보시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컨설팅 몇 번 해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보안 같은 인증제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요 문서들을 저는 추천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두 권의 책을 보고 난 뒤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요것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보는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아니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뭐 클라우드 보안 이렇게 치시면은 나옵니다. 네, 나와요. 그래서 최신 정보들까지 다 나와요. 2020년도 뭐 11월에 발행했던 것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평가 기준 해설서 정보들, 뭐 신청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항목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같이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같은 경우 또 어떤 항목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공부를 할 때도 요 책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물론 해설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요 책에서는 이제 실습 과정 그 하나하나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 그런 정보들까지 같이 포함된, 실습까지 포함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